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경남 함안 인적 없는 산골짜기 계곡에 왔습니다. 여러분, 엄청 오늘 덥죠? 예, 여기 함안 지역도 차에 온도계 보니까 34도까지 찍히는데, 그래서 비서 겸 제 아는 조용한 나만의 또 힐링 비서지로 계곡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돌탑이 좀 몇 개가 보입니다. 산길을 보면 계단을 돌계단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촘촘하게, 예, 태풍이 와도 안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돌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산에 너덜지대죠. 예, 자이 바위 자갈지대인데 여기 전부 돌 주워다가, 예, 돌탑으로 다 쌓아놨습니다. 근데 계곡 위쪽에 이렇게 가면은 지금 저렇게 지붕만 비닐로 덮어놓은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굿당 기도처, 네, 그런 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고 지붕만 대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지붕만 비닐 덮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계곡이, 예, 물이 엄청 시원합니다. 거의 손을 제가 담가 보니까 완전 차가운 얼음 물 같던데, 이런 물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계곡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은 위쪽에서 냉풍이, 예, 산 아래쪽으로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엄청 시원하고 비서하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여기 저 함이 하나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내려봤는데, 와, 사람이 없는데 촛불을 켜놨네요. 오. 야, 여기 제가 그냥 굿할 때만 촛불을 켜는 거 아닌가? 오, 왜 이렇게, 예, 초가 거의 새겁니다. 많이 안 녹았죠. 저는 초 하나 켜놓으면 하루 종일 가는 모양입니다. 예, 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예, 촛불을 켜놨습니다. 다행히 이런 함 속에 있어가지고 산불 같은 냄새는 없는데, 야, 왜 저렇게 하루 종일 켜놨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가 매일 와서 초를 새 걸로 교환을 하고 또 촛불을 켜고 그런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또 함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또 촛불이 켜져 있네요. 와, 이 적막강산 이 산골짜기 이 산 중에 이렇게 누군가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촛불을 이렇게 켜놨습니다. 와, 제가 알기로 여기 누군가 임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기도를 하고 매일 와서 기도를 하고 촛불을 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촛불이 밝혀져 있고, 요 위에는 계곡물이 지금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진짜 계곡, 예, 옥수죠, 옥수. 예, 이렇게 철철철철 큰 계곡은 아닙니다만은, 예, 바위에 이끼도 막 끼어 있고 엄청 시원합니다.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은, 예, 위에서 찬바람이 쫙 불어옵니다. 야, 여기는 굿땅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외진 곳인데, 여기 누가 굿하러 올까요? 저기 보면은 굿땅 옆에는 또 계곡물이 넘쳐 들어오지 말라고 또 콘크리트하고 돌하고 해서 옹벽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예, 산 뒤에 흙이 안 무너지게 이렇게 석축을 만들어 놓고, 한 2평 정도 되려나, 면적은 상당히 좁아요. 지금 보면 전부 기둥이고 뭐고 대나무로 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위에서 보면, 아,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연인으로 살면 되는, 야, 그런 멋진 곳인데, 대나무도 보니까, 야,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은 지 뭐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깔끔한 지붕 기도처, 네, 기도처 같아요. 여기는 뭐 물 풍년한 것 같은데 잠겨져 있고, 네, 여기 정한수죠. 예, 네, 정한수가 보니까 빗물이 안 해요. 매일 촛불 켜고 계곡물 받아다가 이렇게 정한수 이렇게 올려놓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네, 매일 와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정한수도 매일 새로 바꾸고 깨끗한 물 올려두고
이렇게 했는데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야, 이런 데서 진짜 이 텐트 칠수 있으면은 여기에 하룻밤 1박해도 되겠는데, 아마 이집 굿당 기도처 주인이 뭐라 하겠죠? 여기 보니까 플라스틱 들통 안에 비닐이 있고, 저기 또 뭐가 있나 또 궁금해서 한번 살짝 구경을 잠시 했는데, 안에 그냥 비닐 쓰레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아, 난좀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열어봤는데,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가 이제 쓰레기 저렇게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뭐 휴지, 쓰레기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요 지금 비닐로 막 뒤로 이렇게 가면은 산 쪽인데, 여기도 큰 바위가 저렇게 하나 있네요. 아, 바위가 있고, 저기, 구달 때 쓰는 그, 천 같은 거를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놨네요. 이 주인이 무당인지 참 애매합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 무당? 무당일 수도 있고, 또, 토속 신앙을 믿는 또, 할머니나 이러신 분들일 수도 있고, 물 상당히 많습니다. 요 위에 가면은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스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법당에 거기 촛불 끄고 관리하기도 바쁜데, 굳이 이까지 한 1km 내려와가지고 여기 계곡에다가 촛불 켜고 하진 않겠죠. 대나무로 지붕만 만들어 놓고, 계곡 군데군데 조그맣게 이제 바위 주워가지고 저렇게 돌탑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야, 물이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완전 얼음 물이에요. 그래서 발좀 담글랐는데 도저히 차워서 안 되고, 세수만 하고 손좀 씻고 내려왔습니다. 물이 진짜 다음에 수온 한번 재봐야 되겠는데 엄청 찹습니다. 한 10도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폭포처럼 졸졸 흘러내리는데, 남부지방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장마 기간이지만 하루에 뭐 20mm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계곡물이 뭐 찰찰 넘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적막 강산에 있는 기도처 굿당 구경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